얼마 전까지만 해도 악녀였던 그녀가 오늘은 이슬처럼 상큼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2004년 최고의 기대주 김태희씨 지금부터 함께 가시죠. 악역 연기로 야누스적인 모습을 선보였던 김태희씨가 오랜만에 활짝 웃었습니다. 순한 천사같은 모습의 김태희씨 오랜만에 만나보시죠. 악녀의 탈을 벗고 다시 천사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김태희씨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어떤 지면 촬영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문제를 한번 내보죠. 문제요? 보여드리면 다 아실 텐데. 그래, 레디, 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아, 이거 뭐예요? 머리 안 보세요? 네, 안 해요. 아, 아세요? 그동안 깨끗한 이미지의 여자 연예인들이 주로 모델이 되어왔던 주류 광고 모델로 이번엔 김태희 씨가 낙점이 됐는데요. 깨끗한 이미지 그 자체죠. 편안한 웃음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왔는데 아 모르겠어요. 그동안 너무 악역을 너무 열심히 하고 악역에 빠져 있었더니 네. 그게 잘 안 돼요. 계속 웃어도 가식적인 웃음이 나고. 눈에 힘을 너무 많이 줘서 힘들지 않았어요, 정말? 예, 눈이 되게 아팠어요, 찍는 동안. 네. 이렇게 평소에 그냥 눈에 별로 힘 안 주고, 이렇게 그냥 밑에 내려다보고 눈도 잘 깜빡거리고 이런 스타일인데, 그거를 막 동그랗게 뜨고 힘을 주고 있었더니. 눈이 막 침으로 튀어나오려고 그러는데, 제가 뭐 이렇게 봐주려고 그랬어요. 끝났으면 뭔가 해냈다, 이런 시원함이나 뭔가 뿌듯함이 있어야 되는데, 네. 별로 그런 거 없이 좀 찝찝해요. 찝찝해요? 계속 부담되고 계속 걱정이고 그래요.